안녕하세요. 17살 조준건 새로운 폭군입니다. 사실 조지알도 선수를 좋아했는데 조지알도 선수가 요즘 인기가 좀 저물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폭군이 되고 싶어서 제2의 조지알도가 아닌 새로운 폭군 조준건을 맡고 싶어서 폭군으로 정했어요. 제가 최근에 즐겨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그게 유우성님 채널과 양 감독님 채널과 여러 유튜브 격투 채널인데 제가 몇 안 되는 채널 중에서 유우성님 채널을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 나오고 싶어서 지원하게 시작은 저 어릴 때 한번 저 경찰이랑 꿈을 가졌었는데 투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의 인생에서 운동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인생이죠. 아니 그 밖에서 싸울 일은 없겠지만 싸운다면은 굳이 상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프로파이터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만 싸우겠습니다. 3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전적은 9전 9승. 5번 정도는 서브미션을 입은 것 같고 한 4번 정도가 판정으로 입은 것 같아요. 전 계속 싸우고 싶고요. 솔직히 승리보다는 지금 아직은 경험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네, 저는 국내 대회보다는 해외 대회를 진출표로 세우고 있고요. 더 큰 무대로 아직은 작지만 계속해서 더욱더 큰 무대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부채급 챔피언을 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안 다치게 하고 싶고 최대한 이기려는 마음보다는 배운다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근처 독산구 다니고 있는 18살 유우성입니다. 저 무에타이 1년 했고요. MMA 여기 처음 와서 1년 정도 했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잘하는 친구인 것 같고요. 여기 체육관에서도 뭐 전승인 분들도 있고 프로분들이랑 많이 해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망따를 당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안 크고 그때는 엄청 외소했거든요. 그때 저체중 정도였는데 친구들이 무시 엄청 하더라고요. 아 너를 작다고? 네. 만약에 지금 운동하는 상태인데 네. 그 친구를 마주친 적은 있나 혹시? 같은 동네다 보니까 마주치게 되는데 지금은 뭐 그냥 눈치 못 맞히더라고요. 그치? 혼내준 적은 없는데 그냥 애초에 저를 피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괴롭혔던 친구들, 왕따를 했던 친구들이 네. 제일 심하게 괴롭혔던 건 어떤 거야? 그때 학교 앞에 떡볶이집 있잖아요. 떡볶이집에서 안 사주면은 왜 안 사주냐고 막 되게 창피했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그치, 기억이 많이 남지. 네. 그 친구한테 한마디 해줘. 야, 너가 어릴 때 진짜 많이 괴롭혔는데 자신 있으면은 와, 나 엄청 많이 성장했거든. 자신 있으면은 유진으로 와. 이거 남자답게 한번 싸우자. 만약에 싸운다 치면은 어떨 것 같아? 잽도 안 되죠 뭐. 좀 사실 좀 이제는 우습지. 네. 학생 때 선수를 해서 성인 되면은 경호원 쪽으로 이제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래도 그 피해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맞는 게 싫은 거예요.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운동하다 보니까 남을 이제 약간 도와주고 지켜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었어요. 너무 잘하는 분이랑 해서 너무 떨리는데요. 잘하시는 분이니까 일단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를 보여줘야 돼, 어렸을 때는, 어? 겁이 없어. 우리 어렸을 때 써도 더 겁이 없는 거야, 원래. 어씨, 좋았어. 승희는 저 부터 나가야지. 네가 뭐 어? 네가 배워야지 가서 어? 동생이 못해. 자 이거 봐. 어이 좋았어. 어이 아 누가 누렸어. 네가 무게 더 많이 나가잖아.
패턴이 있네, 자기 패턴이. 우승이도 자기 패턴을 맞춰봐봐. 우리 싸움 네가 맞춰야지, 자꾸. 네가 먼저 맞, 왜 받아주고 하려고 해? 잘할 수 있는 건데 잘할 할 만한 것 같아요. 1라운드 어때요? 어땠어요? 또래 새로운 적수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시합 한 번도 안 나왔었대요. 그렇게까지 엄청 잘하시는데요? 자, 2라운드. 자, 여러분들은 고등학생들의 박 터지는 게임을 보고 있습니다. 자, you ready? 네. You ready? 네. 자, fight!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1라운드 0-0이라 생각하고, 자, 2라운드 한번 보자. 서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 적극적으로. 서로 배우는 거야. 오이, 좋았어. 오이, 좋아. 자기 게임이 있어, 좋아. 이분이는. 이거 무슨데 해봐. 그렇지. 무기 많이 나가고 괜찮아. 이 안에 손 들어봐. 니가 적극적으로 때려줘야 돼. 얘 맞아야 돼, 하는 애니까. 그렇지. 너 안에 즐겨야 돼, 내가. 막 이거 긴장하고 그러면 안 돼. 오씨, 좋았어. 그래도 맞아줄 거야? 예민된 종이야? 태클이 너무 멀다. 이런 게임은 조금 패턴 바꿔서 하는 게 좋아. 그렇지, 이거 물어봐. 지금부터 빼지 않고 한번 가보자. 태클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3라운드 어떻게 하고 싶어요? 3라운드는 그냥 후회 없이 열심히 하다 끝내고 싶습니다. 1라운드도 엄청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난타전을 못한 것보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3라운드는 어떻게 할 거예요? 3라운드는 장난치고 패야죠. 자, 준비. 자, you ready? You ready? 네. 자, fight! 정주 오우 좋았어. 끝까지 좋아. 좋아. 쉬우 받아. 보내버려. 서로 보내. 불태워. 다 태워버려. 다 태워버려. 그렇지. 계속. 서로 배우는 거야. 그렇지. 오우 좋아. 이거 진짜 좋다.
싸움이야. 너 싸움 따야 싸움 따. 어 싸움 때야 돼야 돼. 승이 뭐 하냐 이거. 쟤 좋아. 오 좋아. 오 죽었어. 오 라운드마다 아주 난리 났다. 죽으라고. 왜 이래는 잘 따. 그렇지. 좋아 좋아.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 시합을 안 뛰어본 친구고 여긴 구전을 시합을 뛰어본 친구. 아 확실히 그 우리의 격투기의 미래는 밝다. 고맙다. 어, 밝혀줘서 고맙다 진짜. 저도 옆에 있었는데 고맙다. 이 스파링 여러분들 정말 뜨거웠죠? 분명히 뜨거웠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 우리 중건이? 네? 중건이 많이 유명해질 것 같아. 아, 시합장에서 사람들 많이 알아볼 것 같고 우리 우승이도 시합에 이제 앞으로 나갈 건데 네. 좀 잘해서 진짜 좋은 성적을 좀 잘 거뒀으면 좋겠어. 자, 어때 오늘 해보니까? 아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 한번 시합 나가면은 상대 바닥에 쓰러져 있지 않을까. 태우로. 아, 네. 어 그리고 또 우리. 아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 이게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좀 놀랐어? 네. 아. 하여튼 둘이 그 아까 둘이 아주 막말로 저 개 난타전을 했어. 왜 그랬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저는 그냥 무의식으로 몸이 파이터기 때문에 그냥 나왔습니다. 피해서? 네. 그냥 심장에서 시킨 거네? 네, 아우라가. 이게 뇌에서 시작, 원래 파이터들은 뇌에서 사람들이 조종한다고 생각하거든? 전두엽과 이 자네 우뇌에서 시작한다거든? 나는 뇌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어디 있어? 내 두 손에 달려있어. 와... 여기서 패는 거 아니야, 씨. 개새끼야! 어? 뭐 어디 여기서 뭐 생활 때가 어딨어? 지금 여기 주먹에 나가야 되는데. 저는 아직 알통까지밖에 안. 아 그렇지. 좀 더 내려와야 된다. 아, 네. 너는 아빠 왜 그랬어? 하다보니까 너무 흥분이 돼갖고 아 너무 재밌어서. 재밌지? 네. 아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둘이 이제 그 오늘에 진짜 바닥까지 한번 막 쳐봤잖아. 이제 막 존나 힘들고 막 여기 희열감 느끼고 막 와 맞으면서도 즐겁고 이거를 나중에 둘이 프로 데뷔해서도 그 느낌을 제대로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자, 여러분들의 응원은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을 그 여러분들이 힘으로 잘 키워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성 인터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해도 돼. 어 이거 뭐야? 어 주인공 의식인데. 아 괜찮아 괜찮아. 어 바로 자리 바꿀 텐데. 해도 돼. 엄마 아빠 보고 있나? 아들 잘 키우고 있다. 끝입니다. 끝이야? 네. 누가 엄마가 부산사람이야? 아 아니 아무도 일단. 저도 한마디. 어 그래 한마디. 어머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들한테 어떻게 감사하다는 거야? 고마운 거 아니야?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친구들이 스파링 할 때는 정말로 성인같이 전사같이 싸우지만 이 속내는 진짜 한없이 어린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들 잘 자랄 수 있게끔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끝. I didn't know what my heart was in for till you stepped into the room and I